90도로 고기 굽는 거 다 아니에요. 44초 기다리고 드실게요. 궁금하다고 미리 열지 마세요. 40초 지났다고 지금. 드디어 44초 만에 감격 성공. 맛있는 빗살무늬를 입고 육즙을 한참 머금은 삼겹살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일단 비주얼은 딩동댕 첫단. 와우, 빗살무늬 선명하네요. 별다른 쌈 채소 없이 먹는 그 맛도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센불에 두 번만 구워서 육즙이 많이 있고 냄새도 전혀 안 나고 맛있는 거 타이머 맞춰가지고 구웠는데 시간 안에 빨리 와가지고 해주시니까 좋은 거 같아요. 60초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60초 구우면 저희 고기가 아마 육즙이 많이 빠져서 그냥 퍽퍽한 느낌이 많이 나실 거예요. 공식 증명에 나선 제작진. 잠시만요, 고기 15초 더 굽고 가실게요. 이게 1분이죠 색깔이 다르네요. 하지만 외관상은 양쪽 다 차이 없어 보이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즉석 시식회를 열어봤는데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저 이거요. 이거요, 오른쪽이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와, 대부분이 44초 쪽을 선택했네요. 한편 주방에서 한창 요리 중인 사장님. 이분에겐 저울, 계량, 컵과 스푼이 없어선 안 될 것들이라는데요. 정확하게 하시네요. 과학적인 방법, 정해진 비율대로 들어가는 건데요. 모든 손님들에게 드리는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답은 음식은 과학입니다. 한결같은 맛을 내기 위해선 최적의 조리 방법과 서비스를 제공하자. 공대생 출신 사장님의 철학인데요. 계량화, 수치화, 항목화하기를 즐기는 독특한 사장님입니다. 역시나 우리 사장님은 확고하신 분이어서 기본에 충실하신 항상. 아니, 이건 뭐예요? 네, 저희 상차림 배치도라고요. 네, 식사하시는데 제일 편하게 저희가 미리 자리를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놔야 뜨거운 물판에 팔이 닿지 않는다며 사장님이 직접 그렸다는데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데. 하나도 틀리면 안 됩니다. 아, 되게 깐깐하시면인가 봐요.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요? 지금 깐깐하지 않으시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아, 절대 절대. 깐깐해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서. 아. 힘들어 힘들어. 그냥 힘들어. 이번에도 직원들의 볼멘 소리는 뒤로 한 채 요리 중인 사장님. 그건 뭐예요? 절면의 비법의 가루입니다. 비법 가루요? 네. 뭐만 들어갔는데요? 비법 비밀입니다. 비밀이니까 비법이죠. 이건 뭐예요? 이것도 비밀이죠. 비밀이에요? 왜 죄다 비밀이네요? 그럼요. 보통은 한두 가지만 빼고 알려주시는데 웬만한 톱스타 뺨치는 신비주의를 고수하는 사장님. 보라 언니보다 더 까다로워요. 그렇게 완성된 요리는 이곳의 별미라는 치즈 달걀찜인데요. 야, 뭐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정말 팬케이크처럼 진짜 맛있게 생겼네요. 이야, 예쁘네요. 아, 정말 먹고 싶어 뭉겠네. 맛있어요. 연기가 없다는 점. 두 번째, 부드럽다는 점. 세 번째, 술? 술과 찰떡궁합? 남자친구를 꼭 오세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챙기는 이 성격 때문에 맛집의 사장님이 된 거겠죠? 사장님이신데 이런 것까지 하세요? 아, 이런 거 해야죠. 이런 거 안 해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신경 쓰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절대 깐깐하다 생각 안 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모르겠네요. 꿈을 위해서 화이팅! 품격 있는 사장님들 모두 모두 힘내세요. 야, 정말 오늘 사장님들 보니까요, 먹는 재미는 물론 보는 재미를 확실히 잡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그 해물 요리 있잖아요, 부침개. 그게 네. 또 우리나라에서 유래됐던 부침개라고 합니다. 오코나미야끼가 그런 유래가 있다고 했는데, 네. 야, 보니까 불쇼도 막 하는 거 보고,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다리미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누를 생각을 하셨는지. 네, 그게 그 음식은 또 과학이라고 말씀하신 과학님, 사장님처럼. 야, 정말, 예, 저도 44초 기다렸다 먹을게요. 네. 네, 이번 순서는. 네.